안녕하세요. 포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수능 기출문제인데, 사실은 3차함수의 비례성에 관련돼서의 정보, 그러한 인식,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그냥 매우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식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요, 바로 문제 푼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해설은 사실은, 그렇게 비례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특정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 불과한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매조지하도록 할게. 그쵸? 그러니까 세 가지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증명과는 일반적 증명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3차함수는요 나오면은 항상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3차함수의 비례성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자주 나와. 문제 참 좋거든. 문제 내는 게 되게 좋아. 좋아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당과처럼 있던 변곡점을 중심으로요 선생님이 양수인 걸 한번 따지 양수인 거를 그쵸? 요렇게 세 칸 할까? 세 칸 이렇게 해서 세 칸 다음에 요렇게 세 번. 그러니까 3차함수는 어쨌든 간에 극값을 극과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3차함수라면 무조건 쉐렛 이러한 형태에서 그렇죠? 이 비율이 다음과 같은 비율을 갖는다고 일단 변곡점을 중심으로 몇 번 설명했죠? 변곡점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항상 극대극소 이렇게 갖고 나면 극값을 지나고 나머지 만나는 점, 다른 y 그래프 x 만나는 점, 이 점이 몇 대 몇? 몇 대 몇? 예. 일단 표현할까? 일단 표현할게. 꼭 기억해도 시험에 벌써 여러 번 설명했고요. 이 x축이 이렇게 있다면. 항상, 야, 얘랑 이게 1대1인 걸 알겠죠? 왜냐면 이게 변곡점이고 극대극소는 좌우대칭. 무조건 이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얘랑은 1대1의 비율을 가져요. 그쵸?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극값 지나고서 3차함수와 다른 점 만나는 점에 x좌표 맞아도 이것도 여전히 하나의 비율을 먹는다고 1대1대1 마찬가지로 점대칭이니까 아래쪽에서 극값 같고요 쭉 상수함수 지난 다음에 만난 이 위치요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당연히 얘가 1이고 얘도 1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극값 지나고 다른 그래프 만날 때 극값 지나고 원래 있던 그래프 만날 때 이때 비율이 1대1대1대1 요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자주 나온다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 여기 지나면서, 대칭점 지나면서, 샷! Y, X축과 평행직선 걷을 때. 이때 이제, 여기 또 극값 갖는 지점과 다시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는 이건 이제, 1대, 얘가 2까지 못 갔지? 2까지 못 갔잖아요. 1대 루트 3. 이해 갔나? 비율.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1대 길이의 비율이 1대 얼마에 만나는 지점까지 루트 3. 요 비율을 갖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별표 빵! 이거는, 극값에 관한 3차함수는 무조건 성립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요 문제 풀 때 잘 활용하셔라 라고 정리했던 거야 그치? 다시 한번 정리했어 자 수능 기출 문제 풀어갑니다 3차함수 y = fx는요 x = 1에서 극값을 갖고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래요 자 fx가 원점 대칭인 순간에 이제는요 ax의 3차항 bx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원점 대칭이니까요 기함수 홀수창들만 남아있고요 2차항 상수항 같은 건 없어야 돼. 그래야만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A는 0이 아니고. 이 상태예요. 그쵸? 근데 얘가 X가 1에서 극값을 갔는데, 그럼 봐요.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3차함수 그려볼게. 쉐렛! 네. 아까입니다. 쉐렛!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1일 때 극값 갔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서 여기 0일 때 원점 대칭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야 원점 대칭 그쵸? 변곡점 그 다음에 1일 때 극값이 극소건 극대고 만약 극소가 간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간다면요 당연히 마이너스일 때 뭘 가질까요? 얘가 극소면은 얘가 이렇게 극대를 갖겠죠? 좌우 대칭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는요? 예. 아까 저 쉐렛 이런 식으로 아니다 쉐렛 이렇게 해서요.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또 이렇게 만나서 샷 되겠고 그렇죠. 얘가 또 2일 때 샷 만나서 이렇게 돼. 이런 그래프 그렇죠. 그래야지 1대1대1대1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원점 대칭인데요. 만약에 1일 때 극소가 아니라 극대가 간다면은요. 얘는 이때는 극소가 극대면 얘가 극소가 되겠고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갔어요? 이 상태의 모델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묻기를 이 상태인데 지금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축 표준 양수인 거예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이놈이든 이놈 간에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중 양수인 건 이거에 좌표 묶고 있는 거잖아. 끝났죠. 왜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모델이 파란색 이거 지나는 거잖아. 이거건 이거건 간에 여길 지나고 샷 긁었을 때에 이때 비율이 1대 얼마라고? 루트 3이라고. 병곡처리에서 1대 루트 3이니까 1이잖아요? 이거 정답은 루트 3입니다. 여기 루트 3이에요. 샷 따라서 루트 3이 정답 2번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자, 3차원 비례성을 일단은 알고 있는 상태라면요. 바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정답. 어, 그렇구나.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인데 기함수야. 기함수인데. 근데, 아, 1일 때 극값을 갔는데, 뭐 1일 때 극소값 간다고 할까? 그럼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때 극대값. 그리고 좌우 대칭. 인 상태에서요. 니들이 그래야 할 건 이거지. 이거지. 극값 갖도록 하고요. 샷 긁어놓고, 한 칸 한 칸, 또 한 칸 한 칸 잡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지나도록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은요, 여기 극대값 착 지날 때 요렇게 여기 지나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 극소값 딱 지날 때 여기 지나게 해서 여기 주걱이야. 쉐렛! 아, 이런 놈이든가 이렇게 3차원에서 이러지든가 또는요 만약 극소값 그때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여전히 또 마찬가지죠. 여기 지나고요. 여기가 2여야 돼. 그쵸? 1대일 때 여기 지나고 2.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쉐렛!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 있던 A가 양수면은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3차함수에 계속 음수면은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A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이 점에 좌표 묶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1일 때 극한다 했으니까 이게 1이야. 1대 루트 3 배웠잖아. 그쵸? 바로 루트 3이 정답 됐습니까? 자 이걸 이제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요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대수적으로 자 f'x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다 나왔어요 이미. f'x는 다음과 같죠. 1일 때 극값 갖고 여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일 때도 극값을 가질 거야. 그치? 따라서요 f'x는요 a 해놓고요 엑마일 f를 이렇게 생겨놓을 거라고. 아 그래야만 도함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쵸? 뭐 이렇게 생겼던 도함수가 이거는 a가 양수일 때야. 이건 A가 양수일 때, 다시 한번 해볼게, 빨간색으로. 다 이해해야 돼. 이렇게, 그쵸? A가 음수일 때는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쵸? 도함수가, 그쵸?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요,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여기서 증가형, 감소형, 증가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아휴, 참, 엉망진창이다, 그치? 덜래 그려야 되는데. 다시 잘 그릴게, 흥분하지 않고. 증가형, 감소형, 증가. 증가형, 감소형 증가 이렇게 그쵸? 다음에 노란색일 때는 감소형 증가형 이렇게 그쵸? 이런 상태 그쵸? 어쨌든 이제 0이니까 이제 똑같은 거 이 상태 이제 누굴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만날 때 요 좌표 가라는 얘기거든요. 요 좌표 그쵸? 요 좌표 여기가 1이고요 그쵸? 요수 3인데 이건 대수로 한번 증명해 보자고. 응? 증명 다음 같아. 얘는요 f'x 알았으니까 이제 부정적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증명할 수 있어. 이게 AX의 제곱 마이너스 A거든. 요 전개한 게 됐지? 요거 FX 구할 수 있잖아요. FX가 뭔데? FX는요 적분하세요. 하나 초과하죠. 3분의 4 하나 초과하죠. 3분의 A죠. 쏘리 3분의 A의 X에 3승하고요 나는 마이너스 AX 하고요 적분상수 C가 딱 붙어 이렇게 C가 붙는데 C 알 수 있죠? 왜요? 원점 지나다 했으니까 0이면 0 나와야 돼요. C는 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우리 찾는 거는 요놈에 대해서 0을 제외한 나머지 X축까지 교점이니까 여기서 AX 묶어줘. FX는요 3분의 AX를 묶어주면 얘는요 X제곱만 남고요 AX,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아요. 따라서 얘는요 3분의 AX 하고요 엑마 루트 3 엑불 루트 3이니까 우리 찾던 0일 때 교점은요 0 루트 3 마이너스 3. 근데 양수 때 교점이니까 양수 때 교점은 루트 3이 정답. 이렇게 이 위치를 대수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겠다. 그쵸? 이해 같이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 그래서 3차함수의 비례성 반드시 익히시고요. 문제 나면은 어느 때든 간에 이런 선들이 그어졌다라고 하면요 변곡점 또 극값을 지나는 선들이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이용해서 문제 풀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대수적 풀이는 다음과 같이 또 깔끔히 해줄 수 있길 바란다. 듣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